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엔 부동산의 가치평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채권에 대한 내용을 막 얘기했는데, 선생님, 이번 주에는 주제가 이제 부동산으로 바뀐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채권의 원리를 이용해서 부동산의 가치평가도 그와 유사하게 이루어진다는 걸 오늘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부동산의 가격을 이제 보통 이제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시는 분들이 누굽니까? 감정평가사 분들이 가치를 평가하시죠.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는 보통은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어떤 건물을 평가한다 그랬을 때 첫 번째는 원가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원가 방식은 뭐냐면 이 건물을 짓는데 여기 있는 건축비가 얼마냐,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인건비, 그런 비용들을 다 합치면 이 건물을 짓는데 들어간 비용들을 다 합치자. 그러면 그게 바로 이 건물의 가격이다. 이런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비교 방식은, 이건 되게 간단해요. 만약에 이 건물 근처에 이것과 굉장히 유사한 건물이 또 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5억에 팔렸다 그러면 이 건물도 5억쯤 팔리겠지 라고 이 비교 방식은 시장에서 그야말로 비교를 해가지고 비교해서 그 건물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수익 방식은 뭐냐면 이 건물에 임대를 놨을 때, 그죠? 이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매년 혹은 매월 임대료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임대료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1,000만 원씩, 아 좋겠다, 그죠? 한 달에 1,000만 원씩만 들어오면 1,000만 원씩 계속 한 달 내지는 1년에 1,000만 원씩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 수익 방식은 이 건물에서 나오는 미래 수익들의 총합, 그것에 대한 현재 가치가 수익 방식이라고 본 거예요. 딱 들어봐도 뭐가 제일 복잡해 보여요? 이 수익 방식이 되게 복잡해 보이죠? 근데 이 수익 방식이 바로 지금 제가 설명드릴 방식이에요. 원가 방식이랑 비교 방식은 그렇게 크게 설명드릴 게 없잖아요. 왜? 얘는 그냥 비용, 건물에 들어간 비용을 합치면 되고, 비교 방식은 근처에 비슷한 건물 얼마지? 라고 비교해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수익 방식은 요거 미래에 나오는 수익들의 합의 현재 가치인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요 방식이,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채권의 현재 가치가 어땠습니까? 여기 액면 가격이 100억에다 액면 이자율이 10%, 거기다가 만기가 3년일 때, 그죠? 그러면은 요 채권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 10% 이자라고 했으니 1년 후에 10억, 2년 후에 10억, 3년 후에 10억 이자를 다 받고, 그리고 여기 있는 빌려준 돈 100억을 3년 후에 받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현금의 미래의 현금 흐름들을 시장 이자율 10%로 이렇게 1년 10억, 2년째 10억, 그리고 3년째 110억을 할인을 해서 이렇게 채권의 현재 가치를 구했죠. 그죠? 근데 부동산도 한번 보자고요. 부동산의 현재 가치도 수익 방식으로 하면 똑같아요. 이게 봐봐요. 부동산을 100억 주고 샀다고 한번 쳐보자고. 100억 주고 샀어. 그때 이 사람이 부동산을 살 때 요 부동산을 사면 임대료가 100억에 10%인 10억씩 매년 들어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요 부동산을 살 때 내가 이거 3년 동안만 보유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처분, 팔 거야. 3년 동안 임대료 받고 나머지는 그냥 다시 처분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보세요. 현금 흐름이, 봐봐요. 임대료가 100억에 10%, 1년 후에 10억 임대료 나오죠. 2년 후에 10억 임대료 나오죠. 3년 후에 10억 임대료 나오고, 요 건물을 다시 샀던 가격인 100억에 그대로 팔면은, 아니 이럴 수가, 이 현금 흐름이 뭐하고 정확하게 비슷합니까? 어이구, 여기에 있는 채권의 현금 흐름과
똑같아지잖아요. 그죠? 다만 이 채권은 이 100억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지만 부동산은 샀다가 이 가격에 파는 것과 그리고 이자가 10% 10억으로 나왔지만 얘네들은 임대료를 받는다는 거.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봐봐. 이게 현금 흐름이 똑같으니까 이 수익 방식에서의 부동산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여기에 있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어떻게 현재 가치로 이렇게 땡겨오면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이렇게 채권의 가격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 똑같이 돼. 근데 현실이 이 채권과 부동산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한번 보자고요. 방금 전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이고, 자, 방금 전에 제가 부동산 똑같아요. 100억에 샀다가 3년 동안 보유한 후에 임대료가 근데 10%씩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그 현금 흐름들이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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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100억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현금 흐름을 만약에 이렇게 이 사람이 예상한 대로 정확하게 이렇게 나온다 그래도 부동산과 채권과 엄청나게 큰 차이점이 있어요. 엄청나게 큰 차이점. 뭐냐면 바로 감가상각이 된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건물은 이 3년 동안 이렇게 낡는다고 점점 노후화가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이란 것은 감가상각이 안 일어나죠. 그냥 돈 100억은 나중에 100억 받으면 돼. 하지만 건물은 3년 동안 보유하면서 임대료를 10억씩 받더라도 뭐가 있어요? 건물이 낡아서 점점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100억을 이 사람이 이렇게 받는다고 하면 안 되고 우리는 뭐예요? 이 사람의 돈의 수중이 얼마인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이 건물의 가치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고려해 줘야 돼요? 감가상각을 고려해 줘야 돼요. 감가상각을. 자, 그러면 우리들 같으면 자, 이게 우리들은 건물에 이렇게 감가상각이 가해지면은 그냥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어요. 뭐냐면 야, 이게 나중에 100억을 받더라도 건물의 감가상각까지 하면은 이거를 여기에 100억으로 할인하지 말고 한 95억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110으로 하지 말고 105억으로 해가지고 할인한 가치 그럼 한 뭐 한 98억 정도 나오겠죠? 이렇게 할 텐데 아 근데 이 전문가들은 그렇게 한다는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들 같으면 여기에 있는 분자들을 건드려 줄 텐데 전문가들 감정 평가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할인율 있죠? 요 할인율이 10%로 할인했던 걸 자, 그러면 요 건물에서 감가상각된 거를 빼 주려면 이 가격이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여기에 있는 분모가 커져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할인율에다가 뭘 곱해주냐면 감가상각률을 더해주는 거야. 감가상각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1로 할인하는 게 아니라 0.11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0.11 이런 식으로 할인을 해줘서 감가상각을 고려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부동산의 가치가 채권의 현재 가치를 구할 때 또 큰 차이점은 뭐냐면 채권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지만 죽었다 깨나도 그죠? 죽었다 깨나도 10억, 10억, 10억 정확하게 들어와야 되고 돈 100억도 정확하게 나중에 갚아야 되죠. 하지만 부동산이란 것은 여기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이 큰 건물이어서 큰 건물이면 여기 만약에 10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부동산 10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공실도 막 생길 때가 있고 그죠? 공실도 생길 때가 있고 그래가지고 반드시 10억이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뭐 어쩔 때는 9억 5천만 원 들어왔다가 뭐 막 이렇게 어쩔 땐 8억 들어왔다가 막 이렇게 임대료도 들쑥날쑥할 것이고 또 하나는
여기에 있는 이 건물도 정확하게 100억으로 팔리지 않겠죠. 어쩔 때, 그죠? 어쩔 때가 있냐면 이 건물도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110억으로 팔 수도 있겠고, 그죠? 만약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 95억으로 팔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할인율에다가 부동산에 앞으로 예상될 처분을 했을 때 손익과 그다음에 임대료의 변화 등을 잘 고려해가지고 요 할인율을 결정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감정 평가하시는 분들 얼마나 머리가 비상하고 고민이 많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렇게 그래가지고 사실 우리 요 제가 이 감정 평가 이론도 강의를 하거든요. 부동산학 개론에서도 하고 제가 감정 평가 이론도 강의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만 이렇게 두 개를 했는데 여기에 있는 할인율이 종류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뭐 자본 회수율, 자본 환원율, 별별놈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큰 원리는 그냥 이거 두 개. 여기 있는 할인율 있죠. 할인율에 이런 걸 고려하고 그다음에 감가상각률까지 고려한 것 그걸로 할인한 걸로 어떻게 해요? 부동산의 가치를 구한다. 그게 무슨 방식이더라? 그게 바로 요 수익 방식입니다. 수익 방식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아, 여러분들한테 누가 와가지고 혹은 감정평가사 뭐 친구가 있다고 쳐요.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수익 방식으로 열심히 이 부동산을 열심히 감정평가를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얼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쳐봐요. 야 이거 5억이야 이 건물 사 라고 하면 여러분은 살 거예요? 저 같으면 안 사, 너나 사. 저 같으면 그럴 텐데 왜? 왜냐면 사실 이 방식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가장 이거 어디 갔어? 이 가장 고통스러운 작업이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분모, 할인율, 감가상각률은 그냥 대충 구하면 되는데 이 할인율을 구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겠죠. 봐봐요. 우리 여기 이 할인율에는 시장의 이자율, 요구 수익률까지 고려가 돼야 되고 처분소니까 임대료의 변화 같은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수익 방식이 이세개 중에서 제일 복잡하지만 이런 일반적인 특히 주거용 건물을 구할 때는 별로 그렇게 큰 신뢰도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감정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이 원가 방식으로도 요거를 구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가 방식으로 했더니 한 4억 나왔어. 그리고 비교 방식으로 했더니 시장에서 보니까 한 7억 나오고 수익 방식으로 했더니 한뭐 5억 나왔다. 그러면 요거 세 개를 가중평가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세개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믿음직합니까? 그죠? 요게 제일 믿음직한 거예요. 비교 방식. 시장에서 이거하고 비슷한 게 얼마나 팔리지? 여기에 이 가중평가에서 특히 주거용 건물 같은 경우에는 비교 방식에 좀더 가중치를 많이 줘서 이렇게 건물을 평가를 합니다. 자, 좀 허탈하죠? 왜? 열심히 이거 가리키고 나서 나중에 비교 방식이 그래도 제일 쓸만해요. 아, 이러니까 좀 웃기잖아요. 근데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왜냐면 원래 여러분들, 우리 이 부동산하고 관련돼 있는 직업이 공인중개사 분들이 계시죠? 공인중개사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가치를 평가하는 감정평가사 분들이 요 부동산만 하는 게 아니라 뭐 기계라던가 여러 종류의 물건들을 다 평가를 하세요. 그래서 감정평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래 여러분들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감정평가사 분들이 요런 방식을 이용해가지고, 그죠? 특히 요 방식, 제일 복잡한 거, 요런 걸 이용해서 건물이 이거 가치가 한 5억 정도 됩니다라고 하면 공인중개사분들이 아유 감정평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다른 고객들이 오면 이거 5억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이론적이잖아요. 이론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현실은 반대예요. 현실은 공인중개사 분들이 요 건물들을 거래를 하시죠. 거래하시면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엊그저께 요 건물하고 비슷한 옆집에 있는 게 한 7억에 팔렸대. 그러면 이 감정평가사 분들이 공인중개사에 쓱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아 손님인 척 하면서 여기에 있는 건물 얼마 정도 합니까? 아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 공인중개사 분들이 귀신같이 알아. 감정평가사가 와서 괜히 물건 가격을 물어보는지 아니면 진짜 손님인지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가지고 당신 감정평가사지? 음료수라도 한 병 들고 오지 그랬어. 이러면서 막 구박하면서 쫓아내실 때도 있고 아니면 마음 좋은 이 공인중개사 분들은 실제로 가격을 알려드리고 이 두 직업인 분들이 아주 그 좋은 관계를 맺고 이렇게 현실에서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대요. 아셨죠?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아무튼 이게 이 현실까지 얘기하다 보니까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이 우리가 배웠던 채권 있죠? 채권에서 가치를 구하는 방식이 지금 어디에도 응용돼서 쓰이고 있어요. 그치? 요게 좀 요 할인율이 좀 복잡해서 그렇지 부동산의 가치를 구하는데도 현재 가치, 채권의 가치를 구하는 방식이 상당히 응용이 돼서 쓰이고 있다. 그거를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기업 있죠, 기업. 기업도 이 방식이 좀 비슷한데 기업도 우리 이 채권의 현재 가치를 응용한 이 방식을 또 씁니다. 거기는 뭐가 있어요? 자, 우리 부동산에서는 임대료가 매년 매달 나오고 채권에는 이자가 매년 매달 나오죠? 그럼 기업에서는 매년 나오는 거 뭐 있어요? 배당이야, 배당. 그래서 기업의 가치를 구할 때도 배당 모형이라 그래서 배당을 미래의 배당들을 다 합쳐가지고 그것이 바로 이 기업의 가치야.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채권의 현재 가치가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냐면 이 채권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방식이 상당히 우리 생활에 널리 쓰이고 있다는 거 그거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재밌었죠? 그죠? 다음 주에 이제 채권 얘기를 좀 오래 했는데 다음 주에는 채권의 마지막에 이제 제가 준비해 놓은 게 있으니까 다음 주 한 주만 더 채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